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지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오늘까지는 목요일 11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요일이 변경됩니다. 다음 주는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11시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는데요. 그 점 꼭 기억하시고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좀 어려운 시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컸고요. 또 하락 마감을 한 형태에서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은 미국에서 다시 한번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애플 관련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시점에서 우리나라 증시 또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거기에다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죠. 이 날은요, 파생 상품과 관련된 매물들이 정리 매물로 쏟아져 내리면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주가라던가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거를 먼저 해야 할지, 그리고 또 비중을 더 담아야 될지, 혹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손절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께 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식 공부하시면 됩니다. 주식은요, 곧 학습이고 곧 수익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최근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접했는데요. 3개월 동안 주식 공부만 한 사람과 3개월 동안 매매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수익률이 높았을까요? 이 두 사람의 수익률을 비교를 했는데 한 달 동안 수익률이 3개월 동안 주식 공부만 한 사람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과연 어떤 공부를 했고 또 어떻게 공부 방향성을 잡아 나갔길래 이렇게 수익을 올렸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은요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 내용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내일 제가 장중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오전 8시 반부터 오전 10시 반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딱 2시간만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검색창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또 첫 방송을 진행을 했죠. 여러분들께 강의를 듣고 나면은 뒤돌아서면은 잊어버리는 분들도 많고 또 복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 공부를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학습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학습지 받아가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로 QR코드 찍어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에 링크가 나오는데요. 링크로 입장하셔서 학습지도 받아가시고요. 제가 장중에 또 시황 브리핑을 비롯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그리고 또 특징주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지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께 링크가 갈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고 많은 정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 기업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업 분석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1강은 기업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큰 틀로 보자면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또 분석의 순서도 알려드렸죠.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 있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이거는 이 분석을 하는 큰 틀을 의미하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았죠. 세세하게 배워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 어떤 거를 먼저 알려드려야 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차트가 더 친숙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강의 주제는요. 여러분들 차트를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차트죠. 바로 이 캔들 차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캔들 차트
이 차트를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차트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좀 쉬울 법한 차트인데 조금 시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제 막 주식을 입문하신 분들이라면 캔들 차트 보는 방법을 아직까지 몰라서 헤매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캔들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그리고 매매 타점을 잡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매매 타점을 잘 잡아야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 차트를 보면서 매매 타점을 잡고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캔들 차트라는 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대형 차트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주가 움직임이 표현된 막대 모양의 봉들로 이루어진 차트인데요. 이 모양이 촛대와 비슷하다고 해서 캔들 차트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봉 차트라고도 불립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 혹은 주봉으로도 볼 수 있고 월봉으로도 볼 수 있고 연봉 그리고 세세하게는 분봉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루 동안에 일봉으로 본다면 하루 동안에 주가가 얼마나 변동성이 나와줬는지 그 가격을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통해서 가격의 움직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캔들을 통해서 주가의 매매 타점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캔들 차트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캔들 차트는 음과 양,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태극 문양 아시죠? 태극 문양 이번에 또 월드컵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태극 문양은 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빨간색은 양이고요. 양은 볕양자입니다. 그리고요. 음봉은요. 그늘 음자인데요. 그늘 음.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빨간 색깔, 양은요. 햇볕을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위를 바라본다 이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늘은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형태겠죠. 그래서 그늘은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형태라는 거. 이거를 같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캔들의 형태를 보시면은 아실 텐데요. 캔들은 이 양봉과 음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이 양봉 같은 경우에는 볕을 바라본다. 아래에서 위를 바라본다고 해서 이 아래가 시작 가격입니다. 일봉이라고 한다면은 하루의 시작 가격이 바로 이 아래고요. 그리고 마감 가격이 이 위에입니다. 종가를 의미하죠. 그래서 시작을 해서 마감을 했을 때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 있다. 위를 바라본다 해서 양봉입니다. 반대로 음봉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봉은 그늘을 바라보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위에서 아래를 바라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에가 시작 가격, 시가고요. 아래가 종가, 마감 가격입니다. 그래서 양봉은 위에서 마감한 형태, 그리고 음봉은 시가보다 아래에서 마감한 형태입니다. 이 두 가지 색깔을 통해서 이 캔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지만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캔들은요, 이렇게 몸통만 구성이 된 게 아니라 꼬리도 같이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몸통 말고 이 꼬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주식을 이제 막 배우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양봉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은 아래에서 위를 바라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가 시작 가격이고 위에가 종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꼬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장중에 주가가 변동성이 나와주잖아요. 그때 고가를 찍었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윗꼬리고요. 그리고 아랫꼬리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저가를 찍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아랫꼬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시작 가격이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면은 장중에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이 위에서 마감한 게 바로 이 양봉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음봉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봉은요, 몸통이 양봉하고 반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가 시작 가격입니다. 그리고 아래가 종가인데요. 꼬리는 똑같습니다. 위에는 고가고요. 아래는 저가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시작을 했다면은 위로 또 고가를 찍었다가 장중에 아래에서 저가를 찍었다가 이 시가 아래에서 마감이 된 형태가 바로 이 음봉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음봉과 양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그러면은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뭐가 더 먼저 형성이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요. 그 만약에 일봉이라고 한다면은 분봉으로 열어봤을 때 이 세세하게 주가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주가 움직임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분봉으로 보고 고가가 형성된 시간이 몇 시인지 그리고 저가가 형성이 된 시간이 몇 시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캔들 차트는 일정 기간 동안 설정을 해서 볼 수 있는 가격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몸통과 이 꼬리의 길이라던가 아니 꼬리의 형태 어디에 꼬리가 달렸는지에 따라서 이 캔들의 해석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일단은 양봉부터 같이 볼 건데요. 양봉의 몸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장대양봉 보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장대양봉이 생겼다는 거는 그만큼 주가가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매수 세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몸통의 길이 양봉의 길이가 길 경우에는 매수 세력이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양봉의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매수 세력이 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매수 세력이 장악을 하진 않았고 매수 세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대양봉이 등장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매수 세력이 강하게 장악을 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장대양봉이 나와줬을 경우에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음봉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봉은요, 매도 세력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거는 몸통이 긴 음봉이 나왔다는 거는 매도 세력이 장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터진 그런 기업들에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장대 음봉인데요. 장대 음봉이 나와주고 나서 그 이후에 하락 추세로 추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 세력이 장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짧게 음봉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매도 세력이 강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차트를 보다가 이런 차트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가로로 긴 이 모양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차트에 오류가 났나? 아니면 차트가 뭐 잘못된다? 아니면은 거래가 정지가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시가와 저가 그리고 종가와 고가가 다 똑같은 형태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시가도 상한가고 그리고 장중에 움직임 없이 마감도 상한가로 한 형태가 바로 이렇게 나온 캔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점상이라고 하죠. 점상 이렇게도 불리고요. 그리고 또 시가가 하한가로 시작을 해서 장중에 변동성 없이 하한가로 마감을 한다면은 바로 이러한 형태, 점하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 미국에서는 폴 프라이스 도지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시가와 종가, 고가와 저가가 똑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오류가 난 게 아니라 시작 가격과 그리고 마감 가격이 똑같은 형태이고 장중에 움직임이 없는 그런 형태라는 거 이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캔들의 모양을 같이 알아볼 건데요. 이 캔들은요 모양이 다 다르다고 했죠. 길이도 다 다르고 꼬리의 길이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 꼬리가 어디에 달렸는지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망치형 캔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망치형 양봉입니다. 망치 모양을 하고 있죠. 못을 박을 때 쓰는 망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망치형 양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 추세로 나오거나 하락 추세에 나와줬을 때 전환을 하는 시그널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래 꼬리가 길게 형성이 된 모습입니다. 여기서 신뢰도를 더 높이려면은 이 꼬리의 길이가 몸통보다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더 길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아래가 시가라고 한다면은 장중에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면서 마감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하락을 했지만 재차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하락하고 있는 주가에 이 망치형 양봉이 등장을 합니다. 꼬리가 길어야겠죠. 그러면은 장중에 내려갔다가 반등을 해서 마감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망치형 양봉은 하락 추세에 있는 주가에 나와줬을 때 상승 전환 시그널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아래는 역망치형 양봉입니다. 이렇게 망치를 거꾸로 든 형태죠. 역망치형 양봉 또한 이 꼬리가 위에만 형성이 된 형태인데요. 이 꼬리의 길이도 두 배에서 몸통에 비해서 두 배에서 세 배가량 길어야지만 신뢰도가 높은 캔들입니다. 이 역망치형 양봉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 이후에 나와줬을 경우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역망치형 캔들이 등장을 합니다. 역망치형 캔들이 등장을 했다는 것은 장중에 올라갔다가 빠진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매도 세력이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요,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 마지막 국면,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출현을 했을 때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주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역망치형 양봉이 나옵니다. 이때 이렇게 주가가 장중에 올라갔다가 빠진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매도 세력에서 매수 세력이 유입이 됐다가 빠져나온 흔적이 나와줬기 때문에 상승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망치형 양봉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에서 나와줬을 경우에는 상승 전환 가능성, 역망치형 양봉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 이후에 나와줬을 경우에는 하락할 가능성, 그리고 바닥권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상승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 캔들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캔들만 기억을 해도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반대로 음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봉도 이렇게 망치형 음봉과 역망치형 음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망치형 음봉은 교수형이라고 합니다. 조금 무서운 용어죠. 망치형 음봉은 이렇게 교수형 음봉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망치형 음봉 같은 경우에는 아래 꼬리가 장중에 형성이 된 형태죠. 그래서 반등을 시도했다는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봉은 위가 시가고 장중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게 됐기 때문에 반등 시도를 한 흔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망치형 음봉이 하락권, 바닥권에서 출현했을 경우에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매도 세력에서 매수 세력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상승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망치형 음봉이 고가권에서 나와줬을 경우에는 하락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던 주가에 갑자기 매도 세력이 유입이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락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망치형 음봉도 전환 시그널 중에 하나인데요. 역망치형 음봉 또한 꼬리의 길이가 두 배에서 세 배가량이 길어야지만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 음봉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시도를 했죠. 장중에 시가가 여기 있으면 장중에 올라갔다가 빠진 형태인데요. 상승을 시도했다는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가권에서 출현했을 경우에는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매수 세력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주가가 올라오다가 갑자기 장중에 올라가던 게 쭉 빠져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하락 전환을 할 수 있는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치형 양봉과 망치형 캔들과 역망치형 캔들 부분을 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이 망치형 모양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 십자형 모양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십자 모양 캔들인데요. 도지 캔들이라고 합니다. 도지는 일본어로 동시를 뜻하는데요. 그래서 도지 캔들, 십자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꼬리가 달려있다는 거는 장중에 움직였다는 의미긴 한데 옆에 이렇게 가로로 형성된 거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시가와 종가가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마감이 됐을 때 이러한 십자형 캔들이 나와줍니다. 십자형 캔들은요, 앞에서 봤던 망치형 캔들에 비해서 더욱더 전환 가능성이 높은 캔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나오기 힘든 캔들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캔들입니다. 이 십자형 캔들은 시가와 종가가 같은 캔들을 의미하고요.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이 균형을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이 싸우다가 동점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급등한 후에 이 도지 캔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하락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매수 세력이 장악을 하다가 갑자기 매도 세력이 나오게 되면서 둘이 싸움을 하는데 동점으로 마감이 된 거죠. 근데 기존에 있었던 매수 세력이 힘이 빠지게 되면서 매도 세력이 장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급락 후에 도지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 세력이 강한 상황에서 매수 세력이 유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싸웠는데 동점으로 마감한 형태가 바로 이 십자형 캔들이죠. 그런데 기존에 매도 세력이 힘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 세력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캔들이다. 이거를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이 도지 캔들도요,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종류의 이 도지 캔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키다리형 도지입니다. 그러니까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일반 십자형 캔들에 비해서 더 길쭉한 도지 캔들인데요. 이 키다리형 도지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십자형 캔들에 비해서 더욱더 전환 가능성이 높은 캔들입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이렇게 길쭉하게 고가와 저가가 형성이 됐다는 것은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많이 싸웠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가 긴 도지 캔들은 주가 전환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주가에 나와줬을 경우에는 하락 전환 가능성,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주가에 나와줬을 경우에는 상승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은 캔들입니다. 두 번째 캔들은요, 바로 비석형 도지입니다. 비석 모양을 하고 있죠.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형성이 된 도지 캔들인데요. 이 비석형 도지 캔들 같은 경우에는 약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비석형 도지 캔들은 상승하고 있는 주가에 나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가를 형성을 했지만 결국에는 시가와 똑같이 마감이 된 형태죠. 기존에 매수 세력이 들어오다가 장중에도 매수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도 세력이 유입이 되면서 시가와 종가가 똑같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이 매수 세력이 힘이 빠지면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비석형 도지는 주로 고가권인 주가에 많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잠자리형 도지인데요. 잠자리, 이 날개를 옆으로 달고 있는 잠자리 모양과 같다고 해서 이 잠자리형 도지라고 합니다. 아랫꼬리가 길게 형성이 된 도지 캔들이죠.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장중에 시가로 시작을 했다가 빠졌다가 반등을 한 형태입니다. 이 캔들이 만약에 하락 추세에 있는 주가에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세력이 유입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죠. 그런데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을 보이다가 반등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와 고가가 똑같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다음 캔들까지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캔들까지 확인을 했을 때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하락 추세에 있는 주가에서 이 잠자리형 도지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도지 캔들도 기억을 하시고 주가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지 캔들에 대한 것들까지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캔들 모양도 중요하지만 이 캔들도 공식과 같습니다. 어떠한 캔들 뒤에 이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구나 혹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구나 예측을 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상승 반전 캔들 다섯 가지와 하락 반전 캔들 다섯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캔들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역시나 매매 타점을 잡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이 되게 부진해지면서 아마 매매가 잘 안 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손실만 더 커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비중만 더 커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매도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손실을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매도 타이밍을 못 잡은 게 아니라 매수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캔들 강의를 들으시면서 매수 타점부터 바꾸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한 강의 자료들 보고 싶다면은 제가 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학습지 선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학습지 받아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는데요. 그 QR코드 사진으로 입력을 하시면은 이 운영하는 그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학습지도 받아가시고 시험과 관련된 브리핑도 듣고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최영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톡방 입장하셔서 많이 또 학습지 받아가시고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연결 캔들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승 반전형 연결 캔들부터 같이 알아볼 건데요. 그러니까 상승 반전형 캔들이라는 건 여러분 매수 타점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캔들입니다. 이 공식 다섯 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상승 장악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상승 전환을 하려면은 하락하고 있는 주가에 나와줘야겠죠. 주가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양봉이 등장합니다. 그냥 양봉도 아니고 장대 양봉이 이렇게 길게 등장을 하는데요. 음봉 다음에 이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장대 양봉의 길이가 전거래일에 있는 이 음봉을 덮을 만한 길이어야 되고요. 전전거래일까지 덮게 된다면 더욱더 매수 세력이 강한 양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통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좋겠죠. 이 양봉이 음봉 다음에 길게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상승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매수 세력이 이 주가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 장악형, 음봉 다음에 나오는 장대 양봉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공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강세 잉태형입니다. 강세 잉태형인데요. 이것 또한 하락 추세에 있는 주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락 추세에 있는 주가라는 거는 매도 세력이 강하다는 거겠죠. 이 매도 세력이 강한데 여기에다가 긴 장대 음봉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아마 이 장대 음봉을 보신 분들이라면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요. 아니면 매수 타점을 잡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저거를 과연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옵니다. 근데 양봉의 길이가 앞에서 봤던 장대 양봉에 비해서는 그렇게 길지는 않죠. 짧기 때문에 매수 세력이 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근데 보시면은 음봉의 종가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양봉이 이 종가부터 위에 떠서 시작을 했죠. 위에 떠서 시작을 했다는 거는 매수 세력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이 양봉의 캔들, 그러니까 전에 나왔던 이 장대 음봉의 종가보다 떠서 시작하는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은 상승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양봉이 음봉에 들어가 있는 형태다라고 해서 강세 잉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일 고가까지 상승을 해야 된다. 이 위치가 꼭 중요합니다. 이 위치를 기억을 하시면서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망치형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망치형 캔들 배웠었죠. 근데 이 망치형 캔들도 그냥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 망치형 캔들이 하락 추세에서 나오게 되면은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위치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꼬리가 길죠. 2배에서 3배가량 몸통에 비해서 긴 형태를 나타냈고 하락하고 있는 주가에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 공식에 맞고요. 여기에다가 전거래일의 종가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종가만큼 시가가 올라와 있는 형태죠. 그러면은 이 구간이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에 나온 이 캔들이 이 라인을 딛고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냥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 전환을 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과연 이 시가가 이 전거래일의 종가만큼 올라왔는지 그거를 확인하시고 나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상승 망치형 위치와 그리고 추세 전환 시그널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요. 바로 상승 도지형입니다. 앞에서 도지 캔들은 전환을 하는 그런 시그널인 캔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지 캔들 또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여기 키다리형 도지도 있고요. 그리고 잠자리형, 그냥 십자형이 있습니다. 위치가 여기 보시면은 일단 하락하고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음봉이 나옵니다. 음봉 다음에 키다리형 도지 캔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가와 종가가 이 음봉의 종가와 같은 라인에 위치를 합니다. 같은 라인에 위치를 했다는 것은 이 구간이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잠자리형 도지 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리형 도지 캔들도 음봉이 나왔을 때 하락 추세에 있는 주가에 음봉이 나오고 나서 종가와 시가가 이 음봉의 종가만큼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캔들이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십자형 캔들도 마찬가지로 전거래일에 있는 이 음봉의 이 종가만큼 시가와 종가가 형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매수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 전환을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들 그냥 십자형 캔들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 이 위치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적용해보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 상승 반전 캔들인데요. 적산병입니다. 적산병. 그러니까 양봉이 3개가 나온 형태인데요. 하락하고 있는 주가가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음봉이 나옵니다. 음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양봉이 등장을 했죠. 근데 양봉의 길이가 장대 양봉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꼬리가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과연 이게 상승 전환 시그널인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짧은 캔들이 나와줬는데 전환을 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 다음 캔들을 봤더니 또 양봉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도 세 번째로 양봉이 나와졌습니다. 이게 바로 적산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 개의 캔들이 연속으로 나와줬을 경우에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주로 이 적산병이 나왔을 경우에는 살짝 눌렸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적산병이 나와주고 나서 이 눌림목 구간을 공략을 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봐도 좋겠죠. 그래서 이 적산병 상승 반전 연결 캔들이라는 거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하락 반전 캔들도 보겠습니다. 하락 반전 캔들은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도대체 어느 타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이렇게 결정을 못하시는 분들은 이 하락 반전형 캔들을 같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적용을 해보는 게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락 장악형입니다. 앞에서 상승 장악형 배웠죠. 이렇게 길게 장대 음봉이 나온 형태입니다.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렇게 매수 세력이 들어오다가 양봉 다음에 장대 음봉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가 전거래일에 있는 이 양봉을 덮을 정도로 긴 캔들이 등장을 했죠. 기존에 있던 매수 세력이 지고 매도 세력이 이겨서 장악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 장대 음봉이 나왔을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매도 타점을 잡으라는 시그널이다. 이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요. 약세 잉태형인데요.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대 양봉이 등장을 했는데 저렇게 긴 양봉이 등장을 했다니 지금 매수 타점인가 혹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다음에 음봉이 등장을 합니다. 음봉이 등장을 했는데 되게 애매한 길이에요. 조금 길이가 짧기는 한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거래일 양봉 이 고가에 비해서 아래 시가가 시작이 됐죠. 이 아래로 시작을 했다는 거는 주가가 아래로 떠서 시작을 했다. 아래로 내려와서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매도 세력이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락 전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이 나와줬을 경우에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좋겠죠. 위치는 전 이 양봉에 비해서, 전 양봉의 종가에 비해서 아래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거 위치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캔들은 하락 망치형 캔들입니다. 망치형 캔들 앞에서도 봤었죠. 일단은 꼬리의 길이가 2배에서 3배가량이 길고 상승하고 있는 주가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위치가 중요해요. 양봉이 나왔는데 양봉의 주가가 여기죠. 종가가 여기고 그리고 음봉의 종가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볼 가능성이 높고 이 캔들이 나와줬을 경우에는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좋겠죠. 세 번째로는 하락 도지형인데요. 이 도지형 또한 위치가 중요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다가 양봉이 나왔는데 양봉의 종가만큼 이 도지 캔들이 시가와 종가를 형성을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구간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볼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나 이 캔들의 모양이 십자형 캔들이 아니라 비석형 도지 캔들이라면 저항선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공식처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적산병 배웠잖아요. 반대로 흑산병도 있습니다. 음봉이 세 개가 연속으로 나온 형태인데요.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음봉이 나왔는데
이 은봉이 장학형에 비해서는 길이가 짧은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잉태형도 아닌데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눌렸다가 주가가 올라가는 건지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거래일도 은봉이 나왔고요. 그 다다음 거래일도 은봉이 나왔습니다. 세 번 연속으로 이렇게 흑산병이 나왔다는 거는 매도 세력이 주가를 장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흑산병을 보고서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 캔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주가가 캔들 모양 말고 이러한 형태를 띠는 주가 차트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 갭인데요. 갭이라는 거는 주가가 이렇게 떠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캔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 다음 캔들이 이렇게 떠버린 겁니다. 떠버렸다는 거는 그만큼 이때 종가보다 시가가 더 높게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증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갭은 반드시 메운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이 전에 과거에 이 사이에서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 구간을 만약에 이탈하게 됐을 경우에는 얼른 팔아야 된다는 심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갭을 메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갭을 메우지 않고 이 갭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은 파동을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단기간 공략을 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주가가 아래에서 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다는 거는 전거래일의 종가에 비해서 시가가 아래로 시작한 형태이죠. 여기 또 이렇게 갭이 만들어진 형태인데 이때 만약에 이 갭이 만들어진 구간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은 추세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는 최대한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갭에 대한 것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예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시 차트에서 여기 보시면은 제주항공의 차트인데요. 하락하고 있는 주가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주가에 이렇게 망치형 양봉이 등장을 합니다. 망치형 양봉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종가와 거의 비슷한 라인을 형성을 했는데요. 그렇다는 거는 상승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이후로 주가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 전환 캔들도 나와주는데요.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망치형 음봉이 등장을 합니다. 아래 꼬리가 길죠. 그렇다는 거는 하락 전환을 한다는 시그널인데 그 이후에 이렇게 세 개의 음봉까지 나오게 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렇듯 이 망치형 음봉은 전환의 시그널이다. 이거를 이 주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예시 차트를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요. 승인의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음봉 다음에 양봉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양봉의 길이가 길지 않고 짧아요. 그래서 매수 세력이 장악을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 음봉과 같은 지지라인, 종가와 시가가 같은 지지라인 형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도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도 양봉이 나왔습니다. 적산병이죠. 적산병이 나온 다음에 눌림목 구간이 한 차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적산병은 매수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캔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예시입니다. 예시를 오늘 정말 많이 가져왔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일단은 KT알파의 주가인데요. 보시면은 하락하고 있는 주가에 음봉 다음에
이렇게 윗꼬리가 긴 역망치형 양봉이 등장을 했습니다. 역망치형 양봉이 등장을 했고 이 음봉의 종가와 같은 라인을 형성을 했죠. 반등, 이 구간을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길쭉한 양봉이 등장을 했는데 잠깐 조정을 받았죠. 하지만 매수 세력이 이미 장악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주가가 올라가면서 저점을 높여갑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이렇게 십자형 캔들이 계속해서 나와줘요. 십자형 캔들이 나와주는데 이 캔들 같은 경우 힘이 약해서 다시 또 상승 양봉이 나와줍니다. 이 양봉 다음에 이렇게 십자형 캔들이 나왔는데 종가와 같은 라인으로 형성이 됐죠. 이렇다는 거는 이 구간이 저항대 역할을 하면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위치가 양봉 혹은 이 캔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차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이 차트 같은 경우에 동방성기의 차트입니다. 주가가 상승세를 보입니다. 상승세를 보이다가 여기에 도지 캔들이 나와줬는데 제가 도지 캔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양봉의 종가와 같은 라인에서 시가와 종가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캔들은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눌림목 구간인지 아니면 추세 전환인지 고민하던 차에 그 다음에 이렇게 길쭉한 음봉이 나와주는데요. 이 전 거래일 캔들을 다 덮어버릴 정도로 길쭉한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하락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듯 이 십자형 캔들이 위치가 중요하고요. 이 십자형 캔들 위치가 애매하다 한다면은 다음 거래일의 캔들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추세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예시 차트 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는 DK락의 차트인데요. 주가가 하락 추세를 보입니다.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이렇게 음봉 다음에 역망치형 음봉이 등장을 했습니다. 윗꼬리가 길죠. 몸통에 비해서 윗꼬리가 긴 캔들이 나와줬는데요.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매수 세력이 장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집니다. 이 캔들 또한 전거래일의 종가만큼 이렇게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고 반등을 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같이 알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뒤에 캔들의 예시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 예시를 설명해 드리기에는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뒤에 예시 차트 더 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학습지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학습지에 예시 차트 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 차트 보고 싶고 또 이 내용 다시 복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입력을 하시면은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이 있는데요. 그 톡방에서 이 학습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강의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QR코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로 샵 3772번 최영지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연말 남은 연말까지 수익을 챙겨가고 싶은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들 있다면 리스트 작성을 해서 저에게 언제든지 이 방송 중에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다 제공해 드릴 거고 그리고 연말까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딱 세 가지 방법 공부 방향성과 공부하는 방법 등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꼭 받아가셔서 복습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는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